네 선생 안녕하세요. 리 교수님好. 하네 오늘은 유공 이산의 반이어를 살펴볼 텐데요. 어 이렇게 묵묵하게 뭔가 해나가는 사람에 대한 반이어니까 중간에 금방 포기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요. <웃음> 네 그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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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第一个반义词就是虎头蛇尾哦虎头蛇尾啊 어, 아,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호랑이 머리였는데 끝에는 뱀꼬리가 됐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런 뜻이네요. 우리나라에서는 용두사이라고 쓰거든요. 음, 네. 음, 네, 예문 한번 얘기해 주시죠. <laughs> 음, "어떤 일을 할 때는 계속 그 용두처럼할 없다. 어, 계속해서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네요. 예문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. 做任何事都不能有始无终、虎头蛇尾的，要认认真真的坚持到底。네오늘은여기까再见。